아,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네. 저렴한 다이어트 뭐 없을까?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갱투더 승투더 이. 어? 갱투더 생투더 오빠. 아니, 저렴한 다이어트가 왜 없어?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 그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5일 다이어트로 찾아온 갱생이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이어트 식재료를 구매하려면 지출이 많아져서 통장이 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해볼 다이어트는 바로 5일 동안 저렴하고 맛있는 미숫가루만 먹어보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미숫가루가 건강에 좋은 곡물들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탄수화물이 높아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숫가루가 다이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5일 동안 미숫가루만 먹어보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인바디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체중 81.7kg, 체지방은 28.9kg입니다. 체지방이 엄청 늘었네. 최근에 했던 술 컨텐츠 때문에 그런가? 평소 저의 식습관으로 점심과 저녁 두 끼만 먹으면 간헐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미숫가루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로 먹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이 인바디 측정하고 바로 직후라 조금 늦은 아침이지만 아침 미숫가루로 물 400에 미숫가루 50g 정도 넣었거든요. 그럼 1일차 아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엔 미숫가루지. 현재 시간은 1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제가 본업이 있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점심 먹도록 할게요. 본업을 끝내고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담당자님께서 맛있는 간식이랑 맘스터치 햄버거를 주셨는데 오늘이 1일차라서 그냥 햄버거 먹고 내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먹을 땐 행복하겠지만 먹고 나면 후회가 클 것 같아서 요거는 냉장고에 잘 보관해놨다가 다이어트 끝나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햄버거랑 간식 봉인! 아까 차에서 한 잔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얼른 미숫가루 한 잔 타올게요. 따로롱! 미숫가루가 제품들마다 곡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효능이 먹는 곡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숫가루의 효능을 찾아보니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 그리고 신장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음식으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다이어트 중에 변비에 도움을 주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로 피부 건강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숫가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율무에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암 효능과 위궤양, 신경통 등 건강에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궁금한 다이어트 효능인데요. 미숫가루 100g에는 탄수화물이 74g, 칼로리는 410칼로리로 상당히 높지만 적당히 한 잔 250ml 정도를 마시면 탄수화물이 27g에 칼로리가 140칼로리로 의외로 낮은 편이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먹은 미숫가루 양이 한 끼에 50g씩 물에 타서 150g을 먹었는데요. 칼로리 측면으로 보면은 제 기초대사량을 넘지 않다 보니 충분히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첫날이라 빠진다 안 빠진다 확인이 어렵지만 5일 뒤에 인바디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미숫가루가 다이어트가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물에 타 먹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 미숫가루 특유의 고소한 맛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고소한 폭탄 우유에다가 미숫가루를 타서 정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어제 미숫가루를 많이 먹었는데 과연 80.4kg입니다 미숫가루 다이어트 한 지 2일차인데요 오늘 몸무게 측정하니까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마도 첫날이라서 수분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어제는 물에다 타먹었지만 오늘은 맛있는 우유에다가 미숫가루 50g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150g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작년 우유 다이어트 할 때도 초복이었거든요. 그때도 햄버거를 좀 봉인해놓고 맛있게 백숙을 끓여 먹었잖아요. 오늘이 초복이라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몸보신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미나리 수북한 오리탕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 옮겨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가? 와.
착한 분들에겐 보이겠지만 여기 미나리가 엄청 수북하게 쌓여있잖아요. 미나리를 조금만 옆으로 건지고 뜨끈한 오리탕 국물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가 미나리를 잘 건져놨고요. 맛있는 오리탕 국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들깨 오리탕 느낌이 나죠? 시원하네요. 진짜 시원해요. 너무 행복한 초복이네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확실히 우유에다 타먹으니까 어제 물과는 다르게 포만감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고소함도 더 많아서 진짜 맛있습니다. 따라동! 오늘은 빠졌을까요? 80.3kg입니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아직 다양한 다이어트들을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들은 보통 3일차만 돼도 어느 정도 감량이 잘 됐었거든요. 어쩌면 어제 물이 아닌 우유에다 타먹으면서 우유 안에 있는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포함되면서 감량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유보다 칼로리도 낮고 탄수화물도 낮은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로 타먹어보겠습니다. 먹는 양은 어제와 동일하게 한 끼니에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2개에 미숫가루 50g 섞어서 먹고요. 내일 체중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과연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로 만든 미숫가루는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소함은 어제 먹은 우유에다 타먹었을 때가 진짜 고소했는데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라서 아몬드 브리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있고 포만감도 좋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키토플루 증상은 따로 없어서 살만 잘 빠진다면 행복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몇 킬로냐? 79.8kg입니다. 조금 전에 몸무게를 측정해보니까 많은 감량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가 우유보다 당질과 칼로리가 낮아서 조금 더 감량이 됐는데요. 1일차는 물에 타먹고 2일차는 일반 우유, 3일차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로 먹으면 감량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님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지방 우유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에 먹었던 일반 우유 100ml 리터의 영양성분표인데요. 끼니별로 300ml씩 먹었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3배를 하면 칼로리가 180칼로리, 탄수화물이 13.5g, 지방이 10.8g, 단백질이 9g인데요. 저지방 우유는 100ml 기준으로 곱하기 3배를 하면 칼로리가 120칼로리, 탄수화물이 15g, 지방이 3, 단백질이 9g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지방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를 살찌게 하는 주된 영양소가 과하게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로 먹어보고 내일 몸무게 변화는 어떤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숫가루를 숟가락으로 저어서 타먹으려고 하니까 풀어지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집에 쉐이크통이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쉐이크통은 꿀팁! 얼음잔에 완성! 저지방 우유로 만든 미숫가루는 어떤 맛일지? 역시 우유입니다. 오늘도 미숫가루 맛있게 먹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뾰로롱! 오늘은 좀 빠졌을까? 78.7kg입니다. 드디어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지방 우유의 영향인지 아니면 숙변의 영향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체중 감량이 많이 됐더라고요. 첫날에 미숫가루 효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알칼리성 음식으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배가 자꾸 꾸룩꾸룩하면서 꾸룩꾸룩하면 나오는 그 혹시 뭐 드시는데 보시는 거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따로 유당불내증은 없는데 어제 화장실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다녀와서 그런지 체중이 많이 내려간 기분인데요. 체지방도 변기에 다 흘려보내고 싶네요.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은 제일 감량이 좋았던 물에다가 타먹으려고 하는데요. 넓은 냉면 그릇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숫가루는 사발에 따 먹어야 기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내일은 5일 동안 미숫가루만 먹었을 때 인바디를 체크하는 날인데요. 체중은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지만 체지방이나 근육량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바로 인바디 결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렛츠 게리롱! 네, 드디어 미숫가루 5일 다이어트가 끝났는데요. 인바디 결과는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중 3.4kg 감량, 근육량 1.2kg 감소, 체지방은 1.1kg이 감소되었습니다. 와우! 예전 다이어트 챌린지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는데요. 개개인의 시작 체중과 체질에 따라서 감량의 폭이 다를 수 있지만 총 3.4kg을 감량했습니다. 유후! 이번 미숫가루 다이어트를 5일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곡물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런지 배변 활동도 좋고 아침에 먹는 선식처럼 포만감이 너무 좋아서 하루 동안 배고픔을 크게 느끼지 않아 꽤 괜찮았고요. 무엇보다 시기상 여름이라서 그런지 얼음 동동 미숫가루가 엄청 고소하고 달콤하게 다가와서 생각외로 물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재료 구매하려면 부담이 큰데 미숫가루는 식자재 마트가 하면 1kg에 3,500원 정도로 많이 저렴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웰빙 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싸! 돈 굳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영양적인 부분인데요. 미숫가루가 다양한 곡물의 미네랄과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어서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웰빙 코리안 푸드로 인기를 얻을 만큼 괜찮은 음식이지만 주로 탄수화물이라서 이것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니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한 끼 정도만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당질 낮은 식단으로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면 균형 있는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보통 미숫가루가 살이 찌는 이유는 탄수화물의 영향이 크잖아요. 선식처럼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식사 후 여름철 주전부리나 디저트 음료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미숫가루 음료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만드는 미숫가루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시럽, 꿀 등등을 첨가하잖아요. 그렇다면 과한 인슐린 분비가 될 수 있어서 살이 찔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먹었던 설탕 대체제 에리스톨, 알룰로스, 스테비아 등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달달하면서 맛있는 미숫가루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무더운 여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마음만큼은 얼음 동동 미숫가루처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다이어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뾰로롱. 미숫가루 말고 햄버거 먹고 싶다.